투망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우리 전국의 투망사님들 안녕하시지요? 야, 이 고기 좀 보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막 우리 배드장님 무새님께서 막 한 방 씌워가지고 한 백한 50여 마리 정도의, 야, 이렇게 정어리를 잡아내셨는데 정어리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우리 광주에서 오신 이 준이님, 야, 지금 소주 한잔 먹고 지금 개걸개걸 하고 계시고요. 야, 여기 우리 무새님 지금 기회를 또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밴드장이신 무새님 한번 던져보시지요 또. 야, 한번 던져보세요. 고등어가 또 간간이 껴서 나옵니다. 나이스 캐스팅. 와, 여러분 보이시죠? 아,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 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댕겨도 이렇게 정어리 큰 거는 또 처음 잡아보네. 이거 오버로 들어. 안 들어. 아니, 하시지 않을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다 정말. 업판장이라니까, 업판장. 어, 어떡하냐 이거. 아이, 또 우리 무지개 형님께서 이렇게 또 캐스팅을 하셨네. 들어왔어요? 몰라. 몰라? 에이씨. 없어? 한두 마리 더. 한두 마리? 불 지켜줘요. 어묵이 없는 거 아니야? 없다야. 한 것만 좀 넣어야 되겠다. 네, 큰 건다. 가져갈 거. 야, 끝난다 이거 완전. 앞에 튀어 있어. 앞에가. 와, 왜 이렇게 많아. 와. 고기가 놀래갖고 불키니까 고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던졌습니다. 아, 얼마나 들어갔을까? 어머 뭐예요, 형님? 아니요, 전갱이요. 전갱이지? 전갱이 슈퍼 전갱이야. 어? 와, 크다니까, 다. 어? 와, 아이씨. 고등어하고. 전원 이제 알고 막 잡아 끌어 했다니까. 많이 틀렸어. 그래도. 와, 고등어도 있잖아. 고등어하고. 고등어랑 같이 섞였어요. 전갱이랑. 여기 하나 나와 있다 또. 고등어다, 고등어. 맞죠?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커요? 굵어, 어. 와. 와, 여기 굵어.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경험기도 이렇게. 어, 금방 끌려간다. 손 해보냐고 하니까 금방 끌려가. 와. 저기 있네, 때가. 형님, 저 봐. 때 저기 있잖아. 저기, 어, 보이죠? 어, 저 물이. 와. 물 반, 고기 반이네, 진짜. 어. 아, 오늘, 어, 굵어. 예. 여기는 저쪽보다, 오, 엄청 굵어. 와. 아, 끝났다, 끝났어. 남식이 오면 남식이 남식이 오면 손질 잘하네. 와. 굵어, 여기는. 와. 그러니까,
투망 한 번 던지면 열릅니다. 예. 한 번에. 야, 뭐 이렇게 많지? 너무 크단데. 50분도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 고등어 사이즈지. 그러니까요. 또 얼마나 나오나 보자. 어메이징이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예? 고등어랑 똑같아. 두두두두두두. 그렇죠. 손 봐, 손. 예. 느낌 좋다. 이 느낌.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느끼기 위해 투망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형님? 예? 응? 저기는 아예 떼야, 저쪽은.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네. 예, 저기는 더 많아. 맞죠? 우측은. 어마어마해. 자, 보십시오. 야. 이게 다 고등어가 얼마 좋아? 예. 아, 미쳤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응? 와, 근데 다 커. 아, 사이즈가. 슈퍼야, 오우. 슈퍼, 슈퍼. 고등어지. 어, 똑같은 거 형님, 고등어랑 이거. 이 정도 크기면 맞죠? 이 정도면 뭐. 응. 우리가 보통 잡는 게 이 정도. 네. 저기 옷도 크다 그랬는데. 네. 야, 어떻게 이래? 아무 때 없는데. 그냥 막 땅에다가 털어놔야 돼. 방법이 없어, 형님. 털어놓고, 맞지? 예, 그냥 빠지는 거 반, 들어오는 거 반입니다. 이 정도로 많아요. 야. 우리 공남식이 우리 공남식 투망선님께서 또 이렇게 한 투망해 갖고 오셨네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 어리 사이즈 좀 보세요, 이거. 응? 25cm는 될 것 같지요? 또 들었어. 아, 보고 좀. 얘기했잖아. 빵은, 저기 동해안 대전어, 뭐 그 정도는 아니겠는데, 빵은 없는데, 고기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좀 보세요. 20cm, 25cm, 뭐, 한 10판, 3cm,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와, 사이즈 좀 보세요. 여기 지금 한 100여 마리가 또 한 투망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야,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이런 날은 없습니다. 이런 날 없겠지요. 야.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없겠지요. 다시 왔어요. 근데 학원 모자랐어. 야, 진짜. 바퀴가 머리. 그래서 투망은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다 알고 친다니까.